CIS는요. CIS는 고민을 했어요. 이제 시가총액 1조까지는 아닙니다. 어제 기준에 이제 9,700억 뭐 이렇게 움직였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어제 기준에 이제 뭐 90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차익실현 나갔다가 막판에 또 들어와서 또 80만 주 유지했다가 오늘은 막 장중에 이제 주가 들어올리고 프로그램 막 까고 나갔죠. 일단은 이러한 CIS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매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런 기준의 종목군들도 같이 동영상 전략 잡아드리고 들여다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종목군들을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만들어드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가 이런 내용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게끔 매직계산기 스스로가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매직계산기만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직 시그널에서 잘 보세요. 매수사인 거래량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매수사인 거래량 터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꺾일 때 차익실현 범위 가장 먼저 꺾일 때 차익실현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꺾여 내려올 때 차익실현 못했다면 이런 데서 차익실현 범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크로스가 발생돼서 영상을 돌리면 그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도 교육을 통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전부 해드릴 때 상승 형태 확인형이 떴습니다. 거래량 수반됐는데 왜 개별 매매를 못 하셨어요? 윤정두가 문자 드리진 않습니다. 왜 거래 대금이 우리가 기준 잡는 거래 대금에 못 미칩니다. 2천억 깔짝깔짝합니다. 여기서 더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이 거래 대금이 5회매, 20회매가 월봉에 터졌고. 주봉 기준에서 이때 신호탄이 나왔는데 이때 이후에 상승장학 확인형 이후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다시 떠주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고 1분 기준에서 장학형 그 이후에 확인형의 기준이 여기서 떠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교육교재 80시간 분량을 교재와 함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만 다 마스터하시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1순위 0.1%에 들어오는 대박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죠. 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순매수의 기준의 흐름들, 이 프로그램의 순매수의 흐름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러면서 주가 변동폭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97만 7천 주가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다시 이렇게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빠른 변동성 매매를 단행을 했다는 거죠. 누가? 프로그램은 외국인 기관이 쓰는데 외국인 기관의 기준에서 이제 그들이 액티브 펀드 쪽,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쪽, 짧게 짧게 끊어쳐버린다는 거예요. 손바뀜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매집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이슈가 터지고, 이슈 터진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 거래량의 추세 매매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동시효과 기준에 소문이 안나 있을까 0.5. 소문이 나 있으면 1%, 또 소문이 안나 있으면 2분 동안에 2%, 또 5%.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대형주죠. 그래서 400만 주에서 8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어요. 어제. 평상시에. 400만 주도 가끔씩 터져요. 1000억 겨우겨우 넘겨. 2000억을 넘기면 그때는 뭐 세게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어제 뭐 2000만 주 터져버리죠. 그럼 어제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400만 주 정도 기준 잡아놨는데, 동시효과 기준에 9만 주가 터져버립니다. 9만 주. 그러고 나서 거래 터트리고 13%까지 올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의 3천만 주의 70%면 얼마예요? 2천만 주 정도 되겠죠. 그 2천만 주 기준 거래량을 잡고 그러면 2천억 정도 수준이 된다고 했을 때, 9시 10분에 10% 얼마? 2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9시 10분에 예를 들어서 1500만 주만 터지면 되겠죠. 이 종목이 16,700원이니까 2000억의 목표를 잡으면 1500만 주의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 했을 때 1500만 주 대비 9시 10분이면 얼마? 150만 주. 안 터졌네. 그러면 9시 30분이면 20% 얼마? 10시까지네. 9시 반이었고 10시인데 10시면은 1500만 주에 30%니까 450만 주죠. 어떻게? 안 터졌네. 그러면 12시까지가 얼마예요? 40% 터져야 된다 해놨는데 그럼 11시 반이면, 11시면 어떻게 돼? 35%죠. 11시에 35%, 1500만 주에 35%면 대략 한 500만 주 되나요? 11시에 1500만 주 기준에
35%니까 한 50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인데 600만 주 넘습니다. 즉 여기서 보합으로 시작해서 강보합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거래가 밋밋한 게 아니라 여기서 드디어 10시에서 11시 넘어갈 때 거래가 드디어 터진 거죠. 터졌다. 2천억에 맞는 거래 대금이 터졌다. 그러면 이 2천억에 맞는 거래 대금이 터져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19%까지 폭등이 나버려요. 근데 그때 프로그램이 거의 100만 주가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100만 주가. 한 150억 이상 들어와. 근데 그것이 단계 정량이라는 거죠. 들어왔다고 확 팍 나가. 그러더니 막판에 다시 자리매김 잡아주고 들어올리는데, 응?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10시에서 11시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거래가 수반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10시에서 11시 넘어가는 사이. 11시에서 12시 넘어오는 사이에 거래가 왕창 실리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 나오는데 오 거래량 터지고 양보이네. OMA 20M이 넘기네. 그럼 저 거래량이 2천억의 거래 대금이 될 수 있을까? 아, 좀 밋밋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거래 이게 뭐, 거래 대금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거래 대금 그 다음 거래 대금 그러면 이자락이든 이자락이든 이자락에서는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매직 시그널에서 다시 매수 강도 확 올라오는 이런 기준에. 응? 그러나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범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돌린다고 한다면 그때 재차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표시해드리면서 잘라드리고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장중에 미리 보신 분들은 와우, 이야, 이거 지금 월봉 기준에 크로스 나는 거야? 꺾여서 돌리는 거야? 거래는 실려 있는데? 주봉 기준에서는요. 주봉 기준에 거래가 더 실려 있는데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들어올려? 거래 여기서부터 실린 거였어?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에 일봉이죠.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에 고점에서 꺾여 내려오고 거의 여기서 지금 이제 안 보이는데 영선 위쪽에 있는 거예요. 영선 위쪽에서 크로스가 만약에 발생되는 위치라면 거래 터지는 날 따라붙을 수 있었다. 그 기준을 설정. 문자는 안 나갔어요. 문자는 안 나갔는데 거래 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7%, 8%, 뭐 10% 이렇게 움직일 때 교육을 잡아드린 거고 교육을 보신 분들이 매매를 하신 거고 또 그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전략을 잡아달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오늘 9월 16일 날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천만 주는 터져야 됩니다. 3천만 주는 터져야 됩니다. 근데 거래가 터져줍니다. 어마어마하게 터져줍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준에 3천만 주 이상의 어마어마한 거래량 장중에 잘랐을 때 이제 비슷한 거래량의 기준이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터져줍니다. 근데 개장초에 터져줬다가 양봉으로 쫙 6% 수준 올라갔다가 어제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 80만 주 수준 그게 뭐 차익신으로 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밀린 거죠. 만약에 이제 내일 기준에 수급이 들어오면은 다시 탄력을 받을 거고 안 들어오면 못 들어가죠. 그럼 오늘 야간에는 이 종목을 설정해드리지 않아요. 다만 내일 아침에 봤을 때 또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긍정적이다 하면은 단기 공략을 또 들어갑니다. 기준 거래량 얼마요? 요 거래량의 70%를 잡으면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3천만 주? 만약에 이 거래량이 버겁다, 주가가 횡보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천억 기준의 거래 대금은 너무 낮아진 거예요. 왜? 거래가 이만큼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의 2천만 주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 대금 3천억 이상을 보시면 무난하다. 이런 설정 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교육방에.